그러면 오늘 수업 53장 긴적 끊긴 곳에서는 사람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반갑다. 네. 357쪽입니다. 본회의장 357쪽입니다. 한번 좀 그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저 먼 원나라로 유배된 자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고국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나게 되면 아는 사람을 만나면 무척 반갑습니다. 고국을 떠난 지 달포가 되면 이전에 고국에서 만난 일이 있는 사람을 보기만 해도 반갑고 1년이 지나면 고향 사람 비슷한 자만 만나도 반갑습니다. 사람들 곁을 떠난 지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을 그리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는 법입니다. 내가 이렇게 도회지에 살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것이 귀찮고 그렇지 홀로 외로운 생활을 하게 된다면 사람 모습이 너무너무 그리워진다는 거죠. 네.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저도 산에 들어가서 조금 한 두 달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그리워요.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 가고 싶어요. 그쪽으로. 저 휑한 인적 없는 곳으로 쫓겨나서 우거진 명아주 풀이 족제비 다니는 길을 막은 황량한 곳에 서게 되네요. 참, 글도 참 잘 씁니다. 휑한 인적 없는 황량한 곳에 서게 되면 그렇게 말을 해도 좋은데 거기에 이제 식물과 동물을 더 등장을 시켰네요. 우거진 명아주 풀이 족제비 다니는 길을 막았다. 이렇게 아주 그 재미있는 그 표현을 했습니다. 우거진 명아주 풀이 족제비 다니는 길을 막았다. 이 황량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숲이 금방 우거져가지고 동물조차 다니기 힘들게 이렇게 우거진 황량한 곳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 뭐 이렇게 숲이라도 우거지면 황량한 곳은 아니죠. 황량하면 이제 사막 같은 곳이거나 뭐 순 암밭만 있는 그런 지역 같으면 뭐 그런데 이게 숲으로 꽉 차버리면 진짜 동물도 다니기 어렵죠. 되게 우리나라 숲에는 이제 그, 칡덩굴 같은 게 그 뒤에 덮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커지면 그 아래 부분이 좀 이렇게 비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칡덩굴들이 덮게 되고, 칡덩굴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물 역할을 해가지고, 뭐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만 토끼나 사슴 이런 것들이 빠져서 죽는데요. 헤어나오지를 못해가지고 사람도 다니기 어렵고 이제 그런 모습을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기뻐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형제나 친척의 헛기침 소리라도 가까이 들린다면 더욱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 귀절을 쓴 이유는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 고뇌가 그 저 우리나라 압록강변 끝까지 귀향을 가가지고 거기서 그 혼자 격리된 채 살다 보니까 사람 모습이 그리워지는 그 심정을 장자에 의탁해가지고 이렇게 아마 다이제스트를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그 문장을 감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점은 월나라로 유배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월당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의 어디냐면 저 소수 항주 지역입니다. 중국에서도 정말 그 멋진 곳이죠.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소항이 있다라고 중국 사람들이 그 자랑하고 그리워 마지 않는 정말 그 예향 문향이죠.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옆에는 그 수나라 때부터 뚫었다는 운하가 흐르고 뭐 호구산이니 그 정말 시인 묵객들이 그 서호 바로 그 옆에 그 지역입니다. 거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저 먼 월나라로 유배를 보냈다 이 말이죠. 참 재밌는 표현인데 월당이라고 하는 곳은 장자에도 또 이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의관을 팔러 월당에 갔더니 옷을 벗고 문신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만 살아서 빈손으로 그냥 돌아왔다. 뭐 그 말이 나옵니다. 월당이라는 곳은 이 당시에,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는 아마 그 야만인들이 사는 땅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은 뭔 얘기냐.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동이서용 남만북적하는 오랑캐라고 하는 그 지역이 지금으로 치면 다 중국 땅이에요. 중국 한복판들에 해당된다는 거죠. 동이하면 뭐 저 산동반도 발해만 그 지역이고 서흉 그러면 뭐 저 서장, 신장 뭐 그쪽 지역이고 북쪽 그러면 뭐 몽골 뭐 그다음에 그 동북 삼성 쪽 뭐 그쪽 지역이고 남만 그러면 뭐 월나라가 남만의 대표 아닙니까? 뭐 월남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오나라 월나라가 오나라까지가 아마 중국 문명이 이렇게 미치던 곳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월나라는 야만의 땅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지금 상해도 못 간 지역이죠. 월나라라고 하는 곳은. 그러니까 동이서용 남만북쪽을 오랑캐라고 중국 사람들이 뭐 흉보고 나무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 그 중국 땅이에요. 지금의 중국 땅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꼴이라는 거죠. 점은 월나라 유배를 갔다라는 말을 보면 월나라라고 하는 지역은 유배를 보내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좀 무더워요. 삼모작이 가능하고 사모작까지 가능하다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좀 부유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점은 월나라로 유배를 보냈다라는 말이 저는 흥미로운 귀절입니다. 자. 그래서 고국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나게 되면 이제 고국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는 모국, 조국 뭐 이런 말과 동의어로 쓰는데 한문에서는 고국이라는 말은 그냥 고향을 고국이라는 말로도 바꿔서 씁니다. 그래서 나라국자와 고을향자를 그렇게 하나는 국가고 하나는 마을이나 무슨 뭐 자기 살던 동네 이런 정도로만 구분을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국이라는 말 자체는 고향이라는 말도 그 나라국자를 아마 이게 꼭 국가라는 개념보다는 이게 도성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도회지 어떤 그런 의미로 이 국자를 썼던 것 같습니다. 국자의 구성 자체를 보면 큰 애운단 몸 속에 이제 복잡한 여러 구성 요소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마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일은 7명의 현자 54장. 황제가 부자상으로 보를 얻었다고 전해지는 대회를 만나러 갔다. 황제가 또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도가사상을 이제 황제와 노자로 대표되는 이제 그런 사상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황제는 일반적인 그 보통 명사의 황제가 아니라 고유 명사 황제라고 했죠. 누루황자 쓰는 황제입니다. 박명이 수레를 몰고 창과 동승을 했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옛날 중국에서 타던 수레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3인승이에요. 박명이 수레를 몰고 창과 동승을 했다는 말은 예. 그 수레를 모는 어부가 가운데 앉고요. 주빈이 왼쪽에 앉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동승자가 앉아요. 그렇게 3인승으로 탑니다. 이게 병마용에 가서 보면 진시황의 수레가 진열되어 있는데 그 수레가 3인승입니다. 예. 그래서 수레하면 사실 우리는 잘 그런 뭐 모습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되게 이제 서양 영화에서 보던 그 마차 같은 거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마차는 이제 마부가 앞에서 끌고 이제 그 뒤에 칸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속에 사람들이 앉는데 중국의 이 춘추 전국 시대의 수레는 그렇지 않고 3인승입니다.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거나 태양빛이 비칠 때 어떻게 하냐 이제 그 우산 같은 그 일산이 큰 게 이렇게 드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산을 받치고 수레를 타는 거죠.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가 아마 왼편에 탔을 것이고 박명이라는 신하가 마부가 되어가지고 그 가운데 앉았을 것이고 창우가 동승을 했다는 것은 오른쪽에 마부 오른쪽에 창우가 앉았을 거라는 거죠. 왜 사람을 한 명 더 태우냐면 균형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2인승으로 하면 더 널찍하게 앉을 수 있지 않느냐. 그건 또 곤란한 이유가 뭐냐면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마부가 가운데서 균형을 잡아가지고 몰아야 되는데 2인승을 하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앉으면 비틀어져가지고 말을 제대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3인승이 될 수밖에 없어요.
3인승으로 탄다는 거지. 그 뒤에다가 이제 서양처럼 좀 칸을 만들어서 끌고 가는 구조로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마 그렇게 하려면 이제 도로가 좀 문제가 되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비포장도로 또 좁은 도로 이런 것들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칸을 만들어서까지 승객을 태울 수 있는 그런 큰 마차까지는 만들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게 3인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박명이 수레를 몰고 창호가 동승을 했고 주빈은 왼쪽에 앉았습니다. 장약과 습둥이 수레 앞에서 길을 인도하고 이게 이제 향도죠. 장약과 습둥 두 사람이 아마 이 사람들도 말을 탔겠죠. 그래서 양쪽에서 호위를 하면서 이제 길을 안내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곤원과 골계가 수레 뒤에서 수행을 했다. 뒤따라가면서 이제 또 보호를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했겠죠. 그런데 그만 양성의 너른 들판에 와서는 이들 일곱 분의 현명하다는 성현들이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예. 이게 뭐 성현들답에서 길을 잃고 안 잃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망망부재, 예. 일망부재죠. 일망부재. 예. 그 완전한 지평선으로만 이루어진 한가운데 오면 아마 동서남북 구분하기 어려울 거예요. 동서남북은 낮에는 해를 보고 저녁에는 별을 보고 구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중국이라는 기후를 제가 살아보니까 맑은 날씨라고 하는 것은 열흘에 하루 정도밖에 해를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북경에서 있었는데 뭐 열흘에 하루가 좀 과장이라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밖에 햇빛을 볼 수가 없어요. 보통 경우에는 뿌옇게 날이 밝았다가 뿌옇게 다시 어두워지는 식으로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러니 태양이 어디에 있고 별이 어디에 떴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길을 잃었다는 이유는 저는 분명하게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기후 자체가 그래서 그래요. 기후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맑고 화창한 날씨가 대부분이고 가끔 가다가 흐린 날씨가 하루 있던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흐린 날씨로 밝아졌다가 흐리게 어두워지면서 끝나기 때문에 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별이 어디 있는지 달이 어디 있는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잃을 수밖에 없죠. 이게 뭐 늘 다니던 길일 것 같으면 찾아가겠지만 물음으로 방향을 보고 가는데 찾아볼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너른 들판에 와서 길을 잃고 말았다라는 말은 우리 한국적인 그 상황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이지만 중국적인 상황에서는 너무나 잘 이해가 가는 말이에요. 지형지물이 없어요. 산도 없고 강도 없고 망망한 그 벌판 위에 아무런 지형지물을 식별할 수 없는 그런 뭐 뭘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을 때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하여튼 제가 중국에서 있으면서 중국 사람들의 이 방향 감각이 대단히 뛰어나고 예민하다는 건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을 잃는다는 걸 저로서는 중국의 그게 대륙성 기후라고 해야 좋을지 뭐라고 해야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좀 음울한 날씨, 음울한 날씨,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 또는 뭐 스모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날씨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이런 길을 잃는 현상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길을 물을 데도 없어요. 왜냐하면 땅이 넓으니까 물을 데도 없죠. 그리고 이렇게 황량한 벌판에는 사람도 안 살죠. 사람이 사는 곳은 물이 있어야 되고 뭐 나무가 있어야 되고 뭐 강가나 그래서 되게 식물과 동물들이 다 같이 모여 사는 곳에 사람도 사는 거죠. 그냥 허허 벌판에는 사람도 안 삽니다. 예. 우리나라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것이 뭐 김제평야에서 지나갔다 보면 딱 1분 동안 보인다는 건데 그것도 한쪽 방향만 보이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지평선을 볼 수가 없지만 중국 같은 큰 나라에서는 지평선 투성이죠. 지평선 투성이. 뭐 산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의 지평선 투성이죠. 그러다가 마침 말을 키우는 목동을 만나서 그에게 길을 물었다. 그대는 구자산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회라고 하는 그 도인이 사는 곳을 아시는가? 압니다. 황제가 말했다. 기특한 아이세. 구자산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대회가 계신 곳까지 알고 있으니 참 기특한 아이네. 그러면서 좀 비약을 했어요. 황제가.
그러면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볼 수 있을까 하고 떠본 거죠, 왕제가. 그랬더니 목동이 대답이 대단히 그 아주 참 당돌합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일도 그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뭐 다른 일 있겠습니까? 아주 대수롭지 않게 답변을 해서, 보통 목동이 아니죠. 저는 어려서부터 이 우주의 안에서 그냥 논일며 지내왔습니다만 눈이 흐릿하게 보이는 병에 걸렸습니다. 예. 어떤 어르신이 가르쳐 주기를 양성의 들판에 해가 뜨면 나가는고 해가 지면 들어가 쉬며 유유자적하게 논일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대륙적 기질을 보여주는 그런 뭐 충고라고 할까요? 지금은 제 병이 조금 나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우주의 밖에 논일며 지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주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저 달나라, 화성, 뭐 은하계, 뭐 안드로메다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실 건 없고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 전체를 이제 우주라는 말로 쓴 거죠. 대저 천하를 다스린다는 것도 이와 같이 할 뿐이니 내게 무슨 일삼아 할 게 있겠습니까? 정말 일 없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너무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마치 도통한 사람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황제가 깜짝 놀라서 공손하게 대답 말을 했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일은 참으로 그대께서 맡은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부디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을 묻고 싶습니다. 말투가 갑자기 공손해졌어요. 아까는 이제 기특한 아이네 그러면서 반말을 시작했다가 말이 공손해졌죠. 목동은 사양했지만 황제가 재차 물으니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이란 말을 기르는 것과 뭐 다르겠습니까? 여전히 참 당돌한 답변을 했어요. 저로서는 영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황제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저 말을 해치는 그런 요소들만을 없애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성을 다스리는 것도 백성을 해치는 그런 요소들을 요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봐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주 변스럽지 않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황제는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린 채 큰 스승님이라고 부른 뒤 물러났다. 예. 황제가 역시 그 예. 안목이 있으신 분이죠. 아 이게 말투가 보통 사람의 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저 같으면 이런 건방진 녀석이 있는가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자 이건 철학적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 목동의 말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천하를 다스리는 일과 말을 기르는 일이 같겠습니까? 일반화의 오류죠. 이건 당연히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그렇지만 황제는 저같이 이렇게 겁먹지 않고 알아본 거죠. 아, 이 목동의 말이 뭔가 도를 아는 사람의 말이구나. 역시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이 보이고 악당의 눈에는 악당이 보이는 거죠. 역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황제가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으면 이런 건방진 녀석하고 꿀밤을 한 대 먹여줄 수도 있었을 상황인데 황제는 뭐 머리를 조아리고 스승님이라고 부른 뒤 물러났다는 거죠. 자, 지혜롭다고 하는 자는 이리저리 궁리에서 꾀를 부릴 일이 없으면 즐겁지 않고, 그렇죠, 지혜로운 자는 꾀를 부려야만 즐겁죠. 네, 자기 잘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부분을 자기를 해야만 즐거운 거죠. 말 잘하는 자는 변론에 논리가 서지 않으면 즐겁지 않고, 말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 짜증이 나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죠. 분쟁을 따지는 자는 다투는 일이 생기는 일이 없으면 즐겁지 않으니, 그렇죠. 분쟁을 따지기를 좋아하는 자는 다툼이 있어야 자기 팔뚝을 벗어붙이고 걷어붙이고 가서 분쟁에 끼어들어서 뭐 자기가 왈가왈부 하는 거죠. 이들은 모두 외물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다. 이것은 외물에 따라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족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외물을 따라다니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인 거죠. 외물이 없으면 즐거움도 없어요. 말하자면 요새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중독자라는 거죠. 중독자. 세상에서 천거를 받은 자는 조종해서 날리고 천거를 받아가지고 조종에 가가지고 이제 이름을 날리는 거죠. 민심을 얻은 자는 높은 벼슬을 얻고, 이 말은 힘을 쓰는 자는 난리통에서 뽐내고 용감한 자는 난리를 만나서 분발하며
전공을 세우려는 자는 전쟁을 좋아하고 끝까지 절개를 지키는 자는 명성에 머물고 법률을 따지는 자는 법망을 넓히려 하고 예약을 받드는 자는 거동을 동경스럽게 하며 인의를 내세우는 자는 남과 사귀는 길을 좋아한다. 지금 이 귀절은 육아에 대한 비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육아를 비판하는 거예요. 육아에 다 이상적인 그런 가치들을 이야기한 거죠. 세상에 천거를 받은 자, 이거 육아에서 좋아하는 거죠. 천거를 받아서 조종해서 자기가 한번 경륜을 펴고 싶어하는 그 꿈을 늘 가지고 있는 거죠. 민심을 얻는 자는 높은 벼슬을, 이 육아의 이상이죠. 내성 외왕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안으로 성인의 덕을 가지고 있으면 내부를 둬도 왕이 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게 내성 외왕이거든요. 성인의 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대니 찾아와가지고 그를 왕으로 받든다는 거죠. 그게 내성 외왕의 논리인데, 내성 외왕의 논리 자체가, 실현되지 못한 것이 바로 대표적인 예 중에 예가 공자입니다. 공자는 최고의 성인인데 전혀 왕 근처에도 못 갔죠. 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설명을 못한 거죠. 그게 유학의 딜레마예요. 스스로 민심을 얻는 자는 높은 벼슬을 얻고 안으로 성인이 된 자는 왕이 된다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실현이 안 되는 거죠. 네. 힘을 쓰는 자는 난리 통해서 뽐내고 무인이죠. 무인. 힘이 센 자는 난리가 나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벼슬도 없고 이름도 날리고 하는 거예요. 용감한 자는 난리를 만나서 분발하며 전공을 세우는 자는 전쟁을 좋아하고,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실제로 있기도 했던 것 같아요. 끝까지 절개를 지키는 자는 명성에 머물고, 예, 절개를 지키는 자는 명성에, 대표적인 게 백의숙제죠. 백의숙제. 예. 그 무왕이 혁명을 하겠다고 하니까 가서 말렸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신하로서 아무리 은나라 주임금이 폭종을 일삼는다고 해도 신하로서 임금을 시해할 수가 있겠는가? 죽일 수 있겠는가? 그건 좀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듣지를 않으니까 왕위를 버리고, 작은 나라지만 고죽국이라고 하는 이제 왕위 계승자인데 왕위를 버리고 수양산에 가서 숨어서 고사를 캐먹다가 이제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고죽국이라는 나라가 내내 발해만 연안에 있는 나라예요. 계속 제가 말하는 연나라, 제나라 지역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좀 칼칼한 맛이 있어서 절개를 지키다가 명성에 머문다는데, 절개를 지키는데 목숨을 거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법률을 따지는 자는 법망을 넓히려, 그렇죠. 자기가 법을 좋아하니까 요리조리 법을 만들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만들어서 걸기를 좋아합니다. 네,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사실 그래요. 예약을 받드는 자는 거동을 공경스럽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예약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본인도 예와 악을 지켜가면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인의를 내세우는 자는 교제를 귀히 여긴다. 네. 교제를 귀히 여긴다는 말을 좀 나쁘게 해석을 하자면 남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거죠. 인의를 귀히 여긴다고 하면서 남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거죠. 자, 농부는 밭 갈고 김맬 일이 없으면 모이지 않고 모일 일이 없죠. 예. 밭 갈고 김매는 데에는 서로 품앗이를 해서 일을 같이 해야 됩니다.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예. 상인은 장터에서 매매할 일이 없으면 모이지를 않는다. 그렇죠. 혼자 뭐 그저 시장에서 나와 있어봐야 재미 하나도 없죠. 서로 만나서 물물 교환이라도 하고 뭐 사람들과 만나서 인사라도 해야 시장에 나가지. 서민은 밤낮으로 할 일이 있으면 힘을 쓰고 기술자는 기계가 있으면 열심히 일한다. 탐욕스러운 자는 재물을 쌓아놓지 않으면 금신하고 뽐내기 좋아하는 자는 권세를 떨치지 못하는 순수하다. 권세와 재물을 좋아하는 자들은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니 때를 만나면 자기의 재능을 발휘해서 쓰지만 조용히 부위할 줄 모른다. 이들은 모두 한 해의 변화를 쫓아다니지만 변화하는 속에는 무화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도 이들은 몸과 마음을 계속 치달리면서 사물 속에 빠져서 자신의 근본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슬프도다. 네. 그러니까 이 장의 그 주제가 맨 끝 귀절에 있는 거죠. 네. 외물 속을 쫓아다니다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 그 말이죠.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다 그 말이죠. 네. 자,
괴물이라는 게 뭘 봐. 그래서 괴물이란 말은 이게 장자가 참 잘 쓰는 표현인데요. 바깥에 있는 사물이란 뜻입니다. 괴물. 명품은 아니고요. 명품하고는 조금 다르죠. 외물이 이제 아주 호화롭게 장식이 되면 명품도 되겠죠. 예. 외물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외물. 바깥에 있는 사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이외에 바깥에 있는 다른 물건들이죠.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인간 이외에 다른 물건들이 될 것이고, 그걸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도가 아닌 물건들을, 도의 파생품들을 다 외물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해제는 뭐 대략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것이고, 360쪽에 보시면 공자가 나루 가는 길을 물어보게 했다는 그 장면 논어에서 따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장저와 걸릭이라는 그 밭을 갈고 있던 농부, 은군자죠. 이 은군자들이 공자를 비웃었어요. 당신은 도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 나루 가는 도를 모르느냐. 나루터 가는 길을 우리한테 묻다니, 우리 같은 농부들에게. 비웃은 이야기죠. 그러자 이제 공자가 그 말을 전해 듣고 한 말이 그 마지막 그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공자가 한동안 망연히 있다가 말했다. 조수와 더불어 살 수는 없으니 내가 저분들과 함께 살지 않고 누구와 함께 살 수 있겠는가. 저런 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에요. 자기 자신의 그 학식과 덕망을 숨기고 농사를 지으면서 조용히 살고 있는 분들, 저런 분들은 훌륭한 분입니다. 천하에 도가 있다면 내가 사람들과 함께 팍 부어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나루터 가는 길을 물어가면서 찾아다니는 이유는 천하에 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예. 자기 혼자 몸을 깨끗하게 보존하면서 살아가는 저분들의 삶도 있지만, 나는 내가 그렇게 똑같이 동참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세상에 도가 없는 것을 나는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기꺼이 희생을 하면서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는 돌아다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공자의 말이 굉장히 참 숙연한 그런 감동을 주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장자와 권릭은 도가사상을 가진 은군자인데, 인위로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유가와 인위를 배격하고 무위 자유를 추구하는 도가의 입장 차이를 잘 보여준다. 이 인용문과 또 앞에서 봤던 황제와 그 목동의 대화를 보면 이런 내용들을 좀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다음에는 55장, 장석이 도끼를 쓰는 경우입니다. 아마 옛날에 그 도구는 도끼가 위주였던 것 같아요. 그 나무를 다루고 할 때는 도끼가 위주였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가 장례식에 가던 도중에 해시 묘 앞을 진압에 되었다. 해시가 좀 장자와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친구지간 대화의 어떤 파트너였는데, 해시가 먼저 죽었던 모양이에요. 아주 그 욕심부러기 해시, 말잘하고 궤변가죠. 장자가 그 시종을 돌아보며 말했다. 영땅의 사람이 자기 코끝에 석회를 매미 날개처럼 바르고 장석에게 이것을 깎아내게 했었네. 장석이 도끼를 들어 코앞에 대고 바람소리가 날 정도로 휘둘렀으나 그 사람은 요지부동인 채로 꿈쩍도 하지 않았고 석회만 싹 발라냈다네. 그 역시 낯빛 하나 변하지 않았다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코끝에다 석회를 얇게 발랐어요. 그러니까 뭐 두께가 뭐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1mm, 2mm 이렇게 석회를 발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큰 도끼를 들어가지고 휘둘러서 이 석회를 벗겨냈다는 이야기죠. 코끝 하나 안 닿지. 그런데 그 도끼를 휘두르는 사람이나 그 코끝에 석회를 바른 사람이나 뭐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낯빛 하나 변치 않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자 송나라 원군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장석을 불러 한번 보여달라고 청했어요. 당신 그렇게 도끼를 잘 쓴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번 보여줘. 참 묘기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자
장성이 뭐라고 말했냐면 보여주면 되는데 또 안 보여주면서 변명을 했어요. 신은 이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제 기술을 받아줄 상대가 오래전에 죽어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나도 해시가 죽은 뒤로는 상대가 없어졌으니 더불어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네. 약간 좀 변명처럼 느껴지기는 합니다. 뭐 못 보여줄 게 뭐 있어요. 보여달라면 보여주면 되는 거지. 자기가 진짜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내가 도끼를 휘둘러도 납비다나 변치 않고 나의 기술을 믿고 그걸 견뎌낼 친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못한다고 거부를 한 거죠. 저는 이 귀절이 보여주는 어떤 그 내용이 저는 좀 비판적으로 봅니다. 이게 자기가 기술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어떤 중요한 그 무슨 지식이나 이론 같은 걸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언제 어디서나 보편 타당성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보여줄 수가 있어야지 그걸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내 친구가 없어서 못한다 지음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하는 이 논리는 너무 부분적이고 편협하고 제한적인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아무튼 이 도가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 어필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좋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여기서 지음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음이라는 말은 사실 그 다음 그 364쪽을 보시면 열자편에 나오는 고사입니다. 배가절연, 종자기와 배가의 이야기죠. 그 지음 이야기 뭐 대부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배가는 거문고의 명음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음악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거문고를 너무 잘 타니까 적당히 잘 타는 사람들이 잘 탄다고 박수를 쳐줄 텐데 너무 잘 타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무꾼 종자기만은 그의 거문고 소리를 듣고 그의 경지, 그의 속마음까지 속속들이 알아주었다. 그러다가 종자기가 죽자 배가는 세상에 더 이상 나의 소리를 아는 이가 없다고 탄식하면서 거문고줄을 끊어버리고는 다시는 거문고를 타지 않았다. 아, 참 아름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저는 좀 슬픈 쪽입니다. 아름답다기보다는 슬픈 쪽이에요. 그 좋은 기술을, 그 좋은 음악 소리를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그걸 후세에게 그걸 기술을 좀 알려주도록 노력을 해야지 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줄을 끊어버리면 어떡하나 이것이 저는 이런 태도가 저는 동아시아 문명이 서양의 그 근대 서양의 침탈을 받고 식민지화가 되고 불행을 겪었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역에서는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면 그 날카로움은 쇠도 끊으며 향기는 난초와 같다고 했다. 네. 아, 유명한 말이죠. 이 고사가 말해주듯 자신을 알아주고 서로를 인정해주는 파트너가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그 기술은 최고도로 발휘될 수 있죠. 네, 그걸 누구 한 사람만 알아준다고 한다면 상승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필자는 이것을 지음의 문화라고 불러본다. 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내 아름다운 나의 이 곡을 능히 들어줄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나는 만족한다는 이 태도 지음의 음악이죠. 여러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뭐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지 못해도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지음의 문화죠. 이 지음의 문화는 수십 년을 공을 들이고 교양을 쌓고 기술을 익히다가 도의 경지로 승화합니다. 이제 도와 이 지음이 이제 거의 동의어처럼 쓰이게 되거나 아주 긴밀한 그 연관 속에서 표현이 되는 거죠. 포종의 소잡는 기술, 윤편의 바퀴 깎는 기술, 또 좌조 입신 하는 개념들이 모두 이런 범주에 속한 것들이다.
소리명창을 알아보는 귀명창처럼 높은 안목을 가진 극소수만이 그 경지에 동참한다. 현대사회는 상업자본과 결합된 과학기술에 힘입어 다수가 즐기는 대중문화를 만들어냈다. 대중문화는 동참자가 많을수록 쾌락도 증가하니 쾌락이라고 본다. 저는 쾌락. 문화라기보다는 쾌락이라고 본다. 하지만 지음의 문화는 동참자가 적을수록 경지가 높아진다. 이게 서로 반대관계에요. 다시 말해 경지가 높아질수록 이해하고 감상할 줄 아는 이가 적어진다는 것이다. 스스로 모순적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어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궁극에는 아무도 남아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조차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궁극의 경지에. 경지가 높아질수록 이해하고 감상할 줄 아는 이가 적어진다. 궁극에는 아무도 남아있을 수가 없게 되고, 장자 재물론편에 보면 소문이 검은고를 타지 않았다고 했다. 소문은 이제 검은고의 명인이죠. 소문. 이런 궁극의 경지에 대해 노자는 정말로 큰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장자의 주석에 보면 완전한 음악은 소리가 없다. 그래서 채색을 버리고 묵선을 쓰고 나중에는 필묵을 지나지 않은 여백으로 남긴다. 그러다가 궁극에는 무예로 환원된다. 이것이 도가의 경계이다. 경계 또는 경지라는 말. 우리는 이제 경지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한문에서는 이제 경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경지 대신에. 자, 그다음에 56장으로 가겠습니다. 나라를 맡길 만한 사람. 이 관중과 포숙의 이야기입니다. 나라를 맡길 만한 사람. 그 관포지교로 그 우정의 대표로 이끌어지는 관중과 포숙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관중이 중경에 걸렸다. 환공이 그에게 물었다. 환공은 이제 관중이라는 분이 이 제나라 환공을 도와서 춘추오페 제환공 그 여러 그 제후들 중에 으뜸가는 제후로 만들어졌던 아주 명재상이죠. 관중 관자라는 책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진시대의 철학적 저작 중의 한 편입니다. 그 제환공이 관중이 중병에 걸려서 이제 목숨이 위태롭다는 말을 듣고 마지막으로 이제 물어보려고 간 거죠.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을 듣고 싶어서 이제 관중을 찾아갔습니다. 선생의 병이 위중하니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숨기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은 말을 이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좀 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들어주십시오. 그 말이죠. 만일 큰일이 생기게 되면 나는 누구에게 나란 일을 맡겨야 되겠어. 그렇죠. 이 말이죠. 그 전에는 참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관중이 죽는다는 걸 전제로 하고 묻는 건데 이건 결례라고 생각을 해서 참아 못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이 돌아가기 전에 당신의 정말 그 흉금 가슴 속에 있는 생각을 들어보고 싶소라고 물은 거죠. 관중이 대답했다. 임금께서는 누구에게 맡기실 생각이시오? 환공이 포수가를 추천했다. 이게 바로 관포지교의 그 친구지간인 포숙입니다. 이 포숙을 추천한 이유는 이 참 여러 그 스토리가 있는데. 예. 이 뒤에 해제에도 제가 실어놨습니다만은 관중과 포수는 동문수와 간 사이입니다. 그러나 늘 집이 가난한 관중은 늘 포숙을 속이고 또는 실망스러운 행동들을 거듭했어요. 여기 보면 다섯 번이 나와요. 그 보통 사람 같으면 절교했을 상황이 다섯 번이 나오는데 포숙은 끝까지 그를 지켜주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느냐? 관중이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죠. 이게 서로 모시는 주군이 다르다 보니까 형제 간에 싸움이 났어요. 왕이 쟁탈전이 벌어졌을 때 포숙은 말하자면 그 압도적인 세력을 지닌 그 아우편에 섰었고 관중은 그 형편에 섰다가 이제 죽음에 몰리게 됐어요. 딴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자결을 하거나 뭐 이렇게 죽임을 당하거나. 근데 그 제환공이 이 관중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적군의 그 저 모사꾼인데 적의 뭐 형제간이긴 하지만 전쟁이 벌어진 이상은 적군이죠. 적군의 뭐 수괴 중에 그
그 수배를 돕는 제일 으뜸가는 모사뿐인데 이걸 당연히 죽이려고 했죠. 그러자 포수가가 말입니다. 제왕공께서 천하의 으뜸가는 제후가 되시고 싶거들랑 저 관중을 부디 중용해서 쓰십시오. 그래서 만류를 해가지고 제왕공이 그릇이 큰 사람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관중을 데려다가 자기가 손수 그 호박했던 줄을 끌어주면서 받아들이죠. 그래서 관중이 이제 그 제왕공을 정말 충심으로 도와가지고 제나라를 으뜸가는 제후국가로 만든 거죠. 그 관중이 이제 죽게 됐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 환공의 입장에서는 아마 포수가를 추천하는 것은 좀 당연했으리라고 봐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관중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얘기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중을 추천해주고 끝까지 옹호해준 것이 포숙인데 당연히 관중의 친구 포숙을 관중이 죽어가는 입장에서 관중을 위해서라도 또는 관중도 그런 답변을 하리라 생각하고 말을 한 거겠죠. 그 다음에 포숙이라는 인물도 보통 인물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도 포숙처럼 청렴하고 올곧은 친구 오거든 그 인재를 재상으로 등용해서 앞으로 관중 대신에 관중의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또 관중과 친구지간이니까 가장 정책의 연결성도 무난하게 연이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러자 의외로 그 답변을 합니다. 그 대목이 한번 잘 보십시오. 관중이 대답했다. 안 됩니다. 포숙은 안 됩니다. 그는 청렴하고 착한 선비일 뿐입니다. 자기만 못한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지도 않고 한번 남의 잘못을 들으면 죽을 때까지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청렴하고 착한 선비가 그렇죠. 청렴하고 착할수록 그렇죠. 그에게 나라를 다스리게 한다면 위로는 임금을 얽어매고 아래로는 백성과 부하해서 임금께 죄를 짓게 될 것이니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참 대단한 뭐라고 할까, 인물평이라고 할까요? 환공이 물었다. 그렇다면 누가 좋겠소? 꼭 말씀드려야 한다면 스풍이 괜찮을 겁니다. 이게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사실 스풍과 이 앞에서 봤던가요? 관중과는 별로 좋지 않은 악연도 한번 나왔었어요. 제환공이 뭐 저 종북이라는 나라를 가서 구경하고 싶다고 하니까 스풍이 막 반대를 했죠. 아니 이 제 나라에 인물도 많고 미녀도 많고 그런데 뭐 종북이라는 나라까지 갑니까? 이러면서 그 반대를 했던 사람이 스풍이거든요. 관중이 스풍은 참 그 소견이 좁다라고 그렇게 비판했던 장면이 앞에도 나왔었건만 죽는 마당에서는 스풍을 추천을 했어요. 그는 윗사람의 권세를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하고 권세 따위에 그다지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이죠. 아랫사람에게는 자신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아, 대단한 분이네요. 자기가 황제만 못하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고 나는 그 옛 성왕이신 황제에 대해서 너무 좀 아는 것도 적고 덕도 모자란다 이걸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겸손한 사람이죠. 자기만 못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도 압니다. 예. 덕을 남에게 나누어주는 자를 성인이라 하고 이건 이제 관중의 지금 관중 나름대로의 이제 개념 정의를 따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재물을 나누어주는 자를 현인이라고 합니다. 예. 덕보다는 재물이 조금 낮은 단계의 보시라고 본 거죠. 현인으로서 남에게 군림하려 하면서 민심을 얻은 자는 없었지만 현인으로서 자신을 남에게 낮추어서 민심을 얻지 못한 일도 없었습니다. 예. 재물을 나누어 주니까 민심을 얻게 마련이죠. 예. 뭐 민심 얻는 데는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게 최고의 방법이죠. 그런 사람은 다른 나라에도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고 다른 집에도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꼭 누군가를 추천해야만 한다면 저는 스풍이 좋겠습니다. 참 대단한 관중의 그 추천사입니다. 아, 정말 그 관중과 포수가의 관계도 참 아름답지만 관중이라는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도 정말 다시 생각하게 하는 저는 참 깊은 뜻이 있는 단락이라고 봅니다.
그 368쪽에 보면 이제 관중과 포수가의 그 지나온 그 이야기가 사마천의 사기에 적혀 있는 걸 제가 거기다 적었고요. 네. 다섯 번의 그 배신적인 행위를 한 거죠. 장사를 같이 동업을 했는데 포수가 관중이 계속 더 많이 가져가요. 포수가보다. 이거 동업이 깨지고 친구가 절규할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서로 신뢰관계가 완전히 무너지는데 포수가는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동업을 했는데 그를 난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뭔가 배신적인 얘기를 했겠죠. 난처하게 만들었다고 한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오는데 포숙을 뭔가 좀 나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 네가 어리석었다고 얘기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세 번 벼슬하다가 세 번을 쫓겨났대요. 그 정말 창피한 일이죠. 그러나 네가 못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전쟁터에 나가서 세 번 싸우다 세 번을 도망쳤다는 거예요. 이 관중은 탈영병이에요. 세 번을 탈영을 했어요. 관중 같은 사람도 이렇게 탈영을 했다는 이야기는 옛날 전쟁의 모습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아마 대부분들이 탈영을 했을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그게 당나라 군자라는 거죠. 당나라 군자. 그 50보 100보 이야기가 그 맹자에 나오는데 그건 50보를 도망친 탈영병과 100보를 도망친 탈영병 사이에 주고받은 이야기가 그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중국의 전쟁터에서는 늘상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옥에 갇혀서 죽을 뻔한 그게 이제 바로 제환공과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노나라에서 억류됐어요. 그래서 재환공이 노나라에게 요구를 합니다. 저자를 죽이라고. 안 그러면 내가 당신들과 원수로 지내겠다. 그러니까 노나라에서 죽이려고 했죠. 그때 그 포수가가 끝까지 재환공을 설득합니다. 당신이 그냥 일국의 왕으로서 만족할 것 같으면 죽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천하의 제후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관중을 받아주세요. 그래서 그 맨 마지막 말이 참 멋진 말이죠. 관중의 한 말입니다. 나를 낳은 이는 부모요, 나를 알아주는 이는 포수가다. 이게 참 정말 멋진 말. 이런 그 관포지교의 주인공인데 그 죽어가는 마당에서 관중은 포수가를 거부하고 습붕이라고 하는 오늘 사진의 정적을 자신과 정적에 있던 사람을 추천을 했다는 사실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369쪽을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는 이 아름다운 주인공들의 우정을 파탄내고 있다. 우정은 사적인 문제이고 나라한 일을 맡기는 문제는 공적인 문제이다. 관중과 친하기로는 포숙만한 리가 없지만 포숙은 청렴 결백한 도덕주의자여서 남과 불화하기 쉽고 백성을 포용하기 어렵다. 당장은 친구를 재상으로 추천하는 것이 손쉽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기에 관중은 우정을 버리고 포숙을 추천하지 않았다. 이는 유가식으로 말하면 붕우유신의 미덕이 통하는 장과 치국평천하가 통하는 장이 서로 다름을 보여준다. 수신재가를 통해서 치국평천하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유가의 기본사상이지만 황공과 관중의 대화를 통해서 이 유가의 두 논리는 상호 모순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적인 그 관계와 공적인 관계에 친구 간의 그 윤리와 국가에 있어서의 윤리가 같지 않다는 거죠. 학연, 지연, 혈연 그리고 온갖 편법과 위법이 난무하는 우리의 정치판을 보면서 관중처럼 성공 후사만 이루어진다 해도 인사 문제의 대부분은 해소된다 생각해본다. 그래서 이 성공 후사라고 하는 개념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